안녕하세요. 프린스의 연구소 더빙 팀장 푸코입니다. 오늘은 자동화 수익 GTA 온라인에 접속해 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현금이 통장에 꽂히는 나이트클럽 비즈니스 세팅 공략을 진행하겠습니다. 약 170만 달러의 수익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도록 초고율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5만 달러씩 보너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트클럽 비즈니스를 진행해 오셨던 분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나이트클럽을 구매해야 하는데 위치는 최대한 북쪽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위치가 맵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판매 미션이나 보급 미션 등을 진행할 때 시간 단축에 유리합니다. 맵의 최북단으로 운전할 때 도시 상단에 위치한 두 나이트클럽은 도시의 도로들을 지날 필요 없이 고속도로로 바로 직행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이노베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트클럽 스타일, 조명, 나이트클럽 이름, 댄서와 드라이아이스는 모두 장식용이므로 빠르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노베이션 중 유용한 파트는 저장 공간 업그레이드 항목입니다.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하면 판매하기 전에 더 많은 제품을 저장할 수 있어 판매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크기의 저장 공간을 갖추면 약 20시간 동안 판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업그레이드를 나이트클럽을 구매할 때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기에 자금이 모이면 추후에 해당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출연 위치를 본인 소유의 나이트클럽으로 설정하고 판매 미션 등은 초대 전용 세션에서 진행하세요. 나이트클럽을 처음 구매했다면 준비 미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으니 즐기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이트클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트클럽에서 창출되는 수익입니다. 사람들이 입장료 등의 돈을 지불할 것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하 창고입니다. 이 창고는 나이트클럽 기술자들이 고용되어 있어 화물과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상 클럽과 지하 창고 모두 많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자금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두 부분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상의 나이트클럽 비즈니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48분마다 돈을 벌게 되며 나이트클럽 사무실 금고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익은 나이트클럽의 인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기도 바가 가득 차 있으면 48분마다 금고에 5만 달러가 쌓이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당한 현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인기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다른 DJ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1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DJ는 한 번도 고용한 적이 없는 DJ입니다. 이런 DJ를 고용하면 인기도 바가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전에 고용했던 DJ를 만 달러에 다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DJ를 고용하면 인기도 바 한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나이트클럽 인기도 미션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클럽 홍보를 클릭하여 시작할 수 있으며 나이트클럽에 없을 때는 전화로 토니에게 연락해 미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드린 방법들보다도 매우 빠르고 효과적이게 인기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기도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이벤트는 약 48분마다 한 번씩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 텀은 인기도를 유지하기에 적합합니다. 48분마다 금고에서 수익을 얻으러 갈 때 인기도를 관리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트클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한 VIP를 집이나 병원 또는 재활원으로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벤트는 첫 번째 이벤트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첫 번째 이벤트만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패시브 모드를 활성화하고 랩으로 입장하면 첫 번째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기도를 지속적으로 간단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고는 최대 25만 달러까지 저장할 수 있으나 초과된 수익은 소멸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지하 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창고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지만 설정하려면 일정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술자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기술자 한 명당 몇십만 달러가 들며 최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나머지 4명은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특정 제품 하나에 배정되며 그 기술자의 전담 업무는 지정된 제품을 확보하고 나이트클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품이 충분히 쌓이면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제품 목록은 GTA 온라인의 다른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패키지와 해물은 스페셜 패키지 창고, 사냥용품은 벙커, 남미 수입품은 코카인 제조소, 연구용 약물은 필로폰 제조실, 유기농 작물은 대마초 농장, 인쇄앤 복사는 위조 문서 사무실, 현금 창출은 위조 지폐와 연결됩니다. 중요한 점은 나이트클럽 제품 확보가 기존의 비즈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자들을 어떻게 배치했을 때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패키지와 화물은 시간당 약 8,570달러, 사냥용품은 7,500달러, 남미 수입품은 13,500달러, 연구용 약물은 11,500달러, 유기농 제품은 6,750달러, 인쇄 및 복사는 5,400달러, 현금 창출은 9,450달러입니다. 따라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5개는 패키지와 화물, 사냥용품, 남미 수입품, 연구용 약물, 현금 창출입니다. 만약 5명의 기술자를 모두 고용하지 않고 한두 명의 기술자만 고용할 수 있다면 남미 수입품과 연구용 약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이트클럽 창고의 재고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직접 제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서 요한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 항목을 통해 지하 창고의 재고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미션을 요청하고 그 미션을 완료하면 화물을 나이트클럽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나이트클럽 기술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미션은 약 만 달러의 수익과 함께 창고도 일부 채워줍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두는 것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총 3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 직원 업그레이드, 보안 업그레이드입니다. 장비 업그레이드는 매우 비싸지만 기술자들이 물품을 더 빨리 확보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나이트클럽을 자주 사용하고 GTA 온라인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구매할 가치가 있습니다. 직원 업그레이드는 나이트클럽 자체의 인기도, 감소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업그레이드 항목들 중 저렴한 편이기에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보안 업그레이드는 나이트클럽이 습격당할 확률을 감소시킵니다. 가끔씩 습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이트클럽을 보호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나이트클럽은 습격당할 확률이 적은 편이기에 이 업그레이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참고 물품 판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표시된 판매 수익에서 토니가 10%를 가져갑니다. 특정 아이템을 배달하면 보너스 돈을 받을 수 있는 특별 판매 미션도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모든 물품을 한 번에 판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한 번에 100만 달러 이상을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 달러 가치의 상품들을 판매하면 10%인 10만 달러를 가져가지만 150만 달러를 판매해도 토니는 10만 달러를 가져갑니다. 다음과 같이 토니의 수수료는 10만 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서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트클럽은 판매량에 관계없이 항상 한 대의 판매 차량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솔로 플레이 유저분들도 쉽게 비즈니스 판매 임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판매 차량들에 대해 살펴보자면 상품의 재고량에 따라 세 가지의 다른 판매 차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트클럽 구매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피도입니다. 이 차량은 한 번에 최대 90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뮬 커스텀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91개에서 180개 사이의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더 커스텀입니다. 이 트럭은 180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됩니다. 판매 차량들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방어력을 높이고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전용 세션에서 판매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면 다른 플레이어의 방해가 존재하지 않으니 차량의 성능과 관련된 업그레이드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테라바이트를 구매하면 나이트클럽 차고에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테라바이트는 워스톡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고수익의 1회인 작업도 테라바이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비즈니스를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매우 쉽게 자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